이용희 교수님이 항상 너무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아시죠? 예, 정말 앞에서 싸우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에 이대 그 다락방에 있을 때부터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그때부터 알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때 여러 번 교류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멀리서만 봤어요. 마음이 결혼도 안 했는데 사모님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험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때도 참 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용희 교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든든하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 뭐 금식한다는 소식도 또 누구한테 들어서 또 염려가 되고 또 철야를 또뭐 계속하신다면서 요새. 그래서 또 염려가 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순수하신 분이시니까 제가 알죠. 그렇습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북한의 인권 때문에. 그래서 뉴욕 뭐 이런 데 가실 때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그랬던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소그룹 기도, 특별히 예수전도단에서 그 예수전도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한 40년 전쯤 됐나요? 81년도에 예수전도단 DTS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전부터 조이도 씨라는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조이도 씨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행실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내 뜻대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쌓여지기도 하고 이 땅에 응답이 오는 강력한 기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적인 지침, 10가지의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전도단은 그 원칙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기도했어요. 특별히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생활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주로 그 원칙에 의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사역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 기도가 역동적인 기도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곳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상황이. 그래서 많은 수용로 교회나 아니면은 온누리교회가 초창기부터 DTS 또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검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건강하니까 예수전도단도 덩달아서 검증이 되고 또 한국교회에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저와 함께 실습하고 또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그룹 기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리더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오늘은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깊이는 나누지는 못하지만 제 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70분에 맞게 지금 했는데도 내가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7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프린트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일까? 중보 기도. Intercession prayer. 간격을 두고 누구누구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간에서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는 중보기도의 정의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또 성령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난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 이 운동본부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리더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역동적인 효과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보기도의 정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죠?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만나면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그런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한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너희가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my council, 나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전회의죠. 성부, 성자, 성신이 북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만 계획하고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탁회의에 한자리 놔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선자들, 중보기도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자가 뭘 합니까? 어전회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동의하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시행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안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정의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 완성된 뜻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난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치유와 이런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 기도는 무엇인가? 개인 기도가 있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양성 있게 또 각자의 성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 그냥 방언 막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잘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 은사도 사용하시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도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와 다르면 너 이단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아야 돼.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제가 91년도에 싱가포르에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어찌하여 그 중보기도 학교, 이제 국제 중보기도 학교죠.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고 부르짖고 막 이런 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예언적인 기도를 선포하고 때로는 행위적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소련 지도 펴놓고 밟고 찍고 뭐 나는 왜 저러지? 막 그랬어요. 뭐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 폴 허킨스가. 그래서 하여튼 올라가서 막 밟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더니 광님 이거 찌질해요.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뭘 찢어 기도하는데 찌질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15개의 독립국가로 찢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장면을 연출하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위적인 기도라고 해요. 때로는 둘이 기도하게 만들고 때로는 리서치하라고 저는 모슬렘 리서치 팀에 있었는데 도서관 찾아가고 모슬렘의 전문가 초청해서 듣고 여러분 기도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제가 모슬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모슬렘? 그러면 저는 무서운 땅, 두려움 이런 것에 오히려 제가 묶여 있었어요. 알기 시작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지고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모슬렘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만 제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기도 하나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거 다 이단이야 나랑 틀린 거는.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자유롭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패션 모델 같은 그 자매가 우리 간사였는데 기도할 때는요 완전히 아주 험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쟤 시집 가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호주 자매인데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할 때는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이미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참 자유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때로는 외국 가서 훈련 받는 것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개인 기도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인정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통성기도라고 있어요. 그거는 리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지원하면서 또 때로는 지식도 주면서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통성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한국교회의 아주 특별한 그 은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제가 외국인들하고 한 1년 동안 전도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미국애가 리더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면 리더 안 불러요. 한국에서 왔다고 저를 불러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또 참여했죠. 근데 거기서 기도의 이렇게 종류를 보니까 거기에 코리안 프레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3명 참석했는데 3명 나오라는 거예요. 코리안 플레이어를 우리를 좀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손 좀 들고 주요 3창을 앞에서 선창해달래요. 저는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 당시에 91년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니까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세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외국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뭐 올롤 했는지 주여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와와와 하면서 막 올라가요. 그때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야, 우리가 주여 3창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갖고요. 쫙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펌프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마중물처럼, 우리가 다른 데서 물을 갖다 놓으면 마중물처럼 그것이 들어가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 안 퍼다 넣어도 그냥 펌프질하면 오는 것처럼 그 역할을 주여 3창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3창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터치하고 그 보좌의 능력이 쫙 흘러가면서 주여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은 제가 보는 그림이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와 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힘있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영희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제일 잘하냐요, 제일 좋아하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그룹 기도하는 팀들을 일으키는 건 제 사명인 줄 알고 나는 그 강의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것 바로 우리하고 맞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우려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때 제가 야 이러다 한국 교회의 대중통성 기도를 혹시라도 죽이는 역할을 할까봐 제가 한때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한국 교회가 영성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얀 길로 가는데 혹시 안에 이런 생각도 제 마음속에 있어서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야성적인 기도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기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의 훈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설명하는 소그룹 기도가 함께 훈련이 된다면 굉장히 건강한 그런 기도를 한국교회가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기도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면 내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남이 나랑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이럴 때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한 사람씩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한 다섯, 여섯 명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한 팀이라고 들었어요. 예, 아주 좋은 그 네 명 좋은 거예요. 네다섯 명, 여섯 명, 뭐 저희는 12명, 뭐 20명 할 때도 제가 예수누단 올드 멤버들 기도팀을 인도하는데 그때는 저는 나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좋은 거는요. 12명 이상 되면 반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연합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소그룹 기도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소그룹 기도에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이 기도를 할 때에 개인이 기도에 자유해져야 돼요. 저희가 한번 이제 저희 기도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78편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에브라임은 병기를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는 뒤로 물러갔다. 아마 78편 9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귀절을 하나님이 원래는 78편 그래서 1절부터 쭉 읽었는데 그 9절에 그 말씀에서 딱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 한 귀절을 갖고 우리 10여 명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개성이 다 드러나면서 요거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한 자매는 아마 거의 한 시간은 계속 한국교회의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훈련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교회예요.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있죠. 또 치유 프로그램도 있죠. 이런 중보기도 영적 전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전투? 필드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출하는 데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고 마치 영적인 어떤 백화점에 와서 이거 하나 고르고 저거 하나 고르고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끝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60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전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도 역사하지만 다르게 역사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고 연합의 확대를 갖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물론이죠.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주실 때 소그룹이기 때문에 서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왜냐면 같은 그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퀘스천이 좀 있죠. 그럼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딱 정해지기 시작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기 것처럼 확신 속에 관역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소그룹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환상도 보고 뭐도 보고 막 그랬는데 한국교회 들어와서는 지역교회 들어와서는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했는데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왜요? 그분들이 통제를 못 받은 거예요. 권위 질서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대우하셨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너희 다 내 밑에 있어 안수받아 예언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저는 그러나 목사님들이 또 좀 더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고 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경험을 첫 발짝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어떤 세계를. 그러면 틀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목자된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성도들을 끌어안는다면 이 사람들이 성숙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설명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주님 만나고 예수님 들어가고 이 강의를 바로 들은 거예요. 초신자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100% 살고 싶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고요. 슈퍼 스피리추얼하다. 이해하시죠? 그 뭐죠?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인대요. 그러다가 마귀 음성 듣고 딴 데도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린아이의 하나의 실수로 받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너는 한국의 조이도스냐.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 몸의 우리 성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것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너무 틀린 거 듣고 오시고 막 환상 쓰고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뭐 이걸 뭐라 그래, 영수 같은 거 쓰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비인격적이고요. 너무나 아니고. 그다음에 목사님이나 누가 말하는 거 안 들어요. 나도 괜찮아. 막 이렇게 소리 들더라고. 아니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거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건강한 공동체 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하고 또 개인 기도도 물러나시고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균형 잡게 할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아말렉 군대와 싸웠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든데 그런 모세 대영적 지도자도 힘이 드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셨어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그 팔을 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필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동성애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 기도가 조그만 기도입니까? 저는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봤는데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막 뭉클뭉클뭉클한데요. 막 방언 소리가 들려요.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막 나면서 이분들이 그 추운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계셔요. 아, 어저께 정말 잠자는 제가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소식이 왔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철회한다고 또 누가 그래갖고 이게 정확한 정보통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신다고 또 아닌가요? 여기서요? 그 얘기 누가 했지 이 얘기를? 에스더 여기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소문이 뭐야. 근데 잠자는데 이렇게 바늘 그 방석에 앉아서 자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힘을 모아야 돼요. 정말 모아야 됩니다. 어저께 그 청와대에서 철수시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전철이 사람이 가득 차고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감격이 돼갖고 야 우리 국민들 세다. 우리 기독인들 세다판이다. 정말 저는 이번 모든 사태들을 보면서요. 우리 국민을 믿게 됐어요. 제가 10월 3일날 광화문 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안 갔죠?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서로 막 부딪혔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때 보면서 나는 광화문에 막 몰려들고 좌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이거 젊은 애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막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국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애기 데리고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좀 저희 같이 왔는데요. 저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황교안 지금 대표가 뭐 하고 있어요? 단식 7일째예요. 물도 안 먹고 하고 계시는 거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끝나고 지금 광화문 잠깐 들렸다가 저희 집은 용인에서 한참 가야 돼요. 또 우리는 대신방 기강을 또 새벽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거 안 하고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여튼 어저께 그거 봤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갖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들렸다라 또 가자. 그래서 지금 그럴 예정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영적으로 새롭게 여러분 지금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YM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가 미국에서 늘 기도하고 저랑 소통했던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요 불이 붙어갖고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내일 모레 가요. 아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데 또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또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래 윤영숙 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통화하고 언니 올 수 있으면 광화문으로, 야 근데 난 10시 넘어서 끊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내일 모레 가는데도 지금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나라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요. 제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자꾸 흐르냐.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이거 다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이거 다 보시고 소그룹 기도를 효과적으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강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기도 인도자의 자세와 기술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 기도 안에 기도 인도자가 한 명씩 계시죠? 예, 그분들 또 여러분 모두가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 카트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한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가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인도자가 되자. 옛날에 우리가 어떤 가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수의 그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사탄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리더가 다 조사해 오는 거야. 그리고 팀원들이 말하고 그렇게 다시 같이 인터넷 같이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로 인도할 수 있었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기도 운동 보면서 계속 정보를 주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저는 옛날부터 그 이용희 교수님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뭐 인권에서 말하지 않을 때 벌써 이분은 선곡자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인권이 이렇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고,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역동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 한 것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해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은 어떤 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야. 똑같은 단어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좋았어, 이것도 해보자. 여러분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한번 저희 교회에 왔어요. 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좀 봐달라고. 근데 이 팀은 환상만 받아. 하나님이 굳이 뭐 환상만 꼭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인격적인 분야의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식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모임이 좋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환상만 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를 우리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래, 동일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낙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낙태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 인도하다 보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것만 또 하는 팀이 있어. 절대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정육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항상 성령님께 열려있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팀원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목자된 마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융통성 있게 기도하고, 이거 다 읽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리더가 너무 주도적이면 안 된다. 리더는 팀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사람이 리더예요. 오히려 나를 밟고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끌어가고 이 사람들 좀 부족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 그 팀 기도가 성령님이 다양하게 마음껏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소그룹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한 가지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7시, 8시 20분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20분 인도 해도 괜찮을까요? 예,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더 해도 돼요? 할렐루야. 어휴, 숨이 찰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 효과적인 중복이도 원칙. 첫 번째, 다 같이. 이 원칙을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항상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훈련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런 원칙적인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그분을 예배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고 또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 우리가 그런 그 짐을 갖고 가게 되죠. 그래서 곧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짐에 묵상을 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녀, 우리 자녀, 우리 자녀. 근데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그 문제에 올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나 또 그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어려운 나를 일단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시겠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밤새도록 그냥 막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 죄악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긴장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의 뜻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인지. 어떨 때 보면 막 치우쳐요. 어떨 때 보면 너무 미운 감정도 생기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과거에 그 정치인들이 돈을 막 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TV 뉴스 안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자살했다는 뉴스도 들었는데 뭐 수십억 뭐 막 먹는 거예요. 꼭 1억이 1원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분노고 당연하고 아우 보기 싫어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천장에 가다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막 몸부림치면서 하지 마시고 잠깐 스탑하셔야 돼요. 기도를 스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한다. 그때 그 단어를 제가 배웠어요.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뭔지. 그게 뭐냐면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그런데 쟤네들은 뭡니까? 쟤네들은 손가락질을 계속해 하면서 내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깨끗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한국교회의 죄요 그 일원인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정말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요 다른 거예요. 내 심령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지만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2번이 저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줬어요. 어떨 때는 급하니까 2번 다 죄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기도팀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뭐 2번은 다 회개했겠지. 그러고서 막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만 그만. 그래서 다시 한번 2번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돌아가서 머물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대학들 가고 있는데 우리 기도팀 중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대학들을 그 당시에 갔는데 보니까 뭐 어떤 애는 자기 딸 이대 들어가고 고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엄마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애들 잘 키웠네. 제가 입 밖으로 그걸 내놨어요. 그런데 2번을 할 때 하나님이 너 애들 잘 키웠네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대학교 나온 애들은 잘 키운 애들이야. 괜찮은 애들이야. 대학 안 나오거나 대학을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스카이보다 나쁜 대학을 들어가면 그건 나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대단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전부터 묵상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잠재의식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났더니요 우리 기도팀원 중에 한 명이 그때 이러는 거야. 언니 우리 아들은 어디 지금 뭐 넣는지 알아? 그래서 추계대학인가 뭐 그 문예학교를 그러니까 서울대 이런 것보다 조금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너무 있는 거야. 우리 애는 수학하고 영어는 못했지만 글 쓰는 건 너무너무 잘했대. 거룩합이 광성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한테 소설 하나 써서 보였더니 그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랬대. 얘가 기가 살았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하고 그냥 기도 모임 끝냈으면요. 이 자매는 시험 들어서 갔어요. 나 이 기도 모임에 안 올래.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살아갈 때 자기의 그 학교 학력 때문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살았는데 여기 기도 모임 와서도 우리 자녀애가 그렇게 당해야 돼?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특별히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제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제가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한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하면요 회개의 영이 그룹 안에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내가 열등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교육계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플래시를 가지고 쫙 비치면 플래시 빛에 의해서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님 앞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야. 살펴주시는 거야. 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교회는 축복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개인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도 이런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저는 항상 기도가 잘 되니까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완전히 그 황무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는 왜 하나 그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아무런 것도 건조하게 이를 데 없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좌절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3번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한 너라면, 그렇다면 지금 네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3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소그룹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3번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된 권세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영물,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 나라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화이트리스트도 있어요. 쟤는 그냥 냅둬, 냅둬, 냅둬. 쟤는 그냥 놔둬도 그냥 저러다 자. 그냥 자기 기도만 하고 말아. 그냥 냅둬. 고수수전에서 냅둬. 그런다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투하고 그런다면 제 겨냥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도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잡념 집어넣고 또 연합을 깨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연합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적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대적 만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셋이면 몇을 쫓아요? 10만. 넷이면 100만. 넷이 따로따로 쫓으면 한 사람이 천이니까 4천. 여러분은 정말 영리하시네. 이 저녁에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요, 대답 못하는 교회 많아요. 왜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4천.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연합.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너희 신학교 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세계 선교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 가지, 제자들이 이것을 갖춰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거룩함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능력은 뭐와 비례합니까? 여러분, 연합이에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연합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예요. 한 사람이 천, 두 사람이 만, 세 사람이 1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따로 기도하면 그냥 기하급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산수적인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팀이라면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를 분열시켜요. 기도팀을 분열시켜요. 그럼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이 쓴 누구의 음성도 있어요? 마귀 음성도 있어요. 세 번째는, 맞아요, 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잘 듣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4번을 통해서 마귀 음성을 제압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소그룹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도 필요해요.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조차도 일단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성령께서 당신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뭐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문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흐르면 우리는 움직이고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돼요. 그러나 어느 때 이 물이 내 머리 위로 창렬하게 흐를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뭐 기도를 크게 한다,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령 안에 잠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순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조차도 하나님 내 육체까지도 아니 이방 전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복될지어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할 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포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이런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는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야 이제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구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여덟 번째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8번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여덟 번째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응, 그죠? 왜? 근거가 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반드시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구나. 이거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그 중보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에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도 다시 새롭게 일으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려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돼. 막 이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다.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대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룹 가운데
대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잘 듣는 사람. 어떤 모임에 가면요. 한 사람만 한 시간 시간 있으면 50분 내내 자기 손자 얘기만 해. 사진 보여주고 뭐 엉덩이 그 손주가 막 춤춘 거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만 원씩 내고 보여줘야 돼. 그 한 번 보여주면 되는데 만날 때마다 그분은 늘 새롭거든. 손주가 하는 하나하나가 새로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새롭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다 들은 얘기야. 그래서는 그 한 시간을 다 그걸로 해. 우리는 딴 관심이 있거든 지금. 다른 거 관심이 있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손주 얘기로 끝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완전히 화풀이하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차례에 오면 이 모임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짧은 얘기하지만 효과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good communicator다. 자기 말만 막 잘하고 아무리 말 잘해도 그런 사람은 수다쟁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면 내 것만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오늘 내 거를 100%만 막 얘기하고 딱 끝나고 일어났다면 이제는 10% 조금 바꿔요. 10%는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한 번만 질문해도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데 지금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기도할 땐 세 가지. 첫 번째는 떠오르는 음성.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너무 미워하시면요. 여러분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만 자꾸 떠올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대통령이 잘 돼야 되잖아. 대통령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책을 방향을 지금 틀어야 될 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요즘엔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많이 기도 못했어요. 옛날엔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했다가 최근에는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이 참 좀 속상한 일을 속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국민이 뽑았고 일단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그 의사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단정하게 니네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도자들 또 위해서 또 의사결정기관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예요. 그 뭐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를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뚫고 나가야 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떨 때는 많이 회개도 하게 하시고 너들 때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님 이제야말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는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훨씬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딸이 삼수해서 대학을 들어간 때에 면접하는 거야. 이제 여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저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얘가 면접하는 시간에 그 교정에서 제가 다른 데 강의가 있어서 이제 그 남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정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20편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 시편 20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3절인가요? 내가 네 소재를 기억한다. 아, 저는 연말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정말 마음껏 일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가 제가 항상 그 연말만 되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죄송스럽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프고 때론 눌리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데 네 소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제가 볼 때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소재라고 하나님이 여기십니까? 소재라는 것을 제가 꽂히기 시작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 소재를 받고 계신다. 그리고 너가 그 개가를 울리겠다. 그런 말씀이 4절에 바로 있고요. 기름 부은 자의 기도, 그러니까 구원하는 줄 네가 이제 알겠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시편 20편에 쫘라락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딸 면접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엄마 100% 떨어져서 나중에 전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묵상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도 많이 하고 많이도 알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훈련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땡 하고 떨어졌는데 대기 7번이야. 50명이 이제 면접을 봤는데 대기 7번이야. 근데 우리 딸하고 저는요, 거실에서 춤을 추고 와! 그래서 이제 기뻐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10편, 20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기. 수시니까 이제 몇 명이 또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저는 한 거고 우리 딸은 엄마 나 50등 할 줄 알았는데 17등 했네? 이러는 거야. 걔는 붙거나 안 붙거나 상관도 없어. 17등에 기뻐했다고. 둘이 막 춤추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저희가 교회에 불러서 수아야 너 기도해. 10편 20편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네가 믿음이 없어도 이 말씀 그냥 선포해. 입으로 선포해. 그러니까 얘가 급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저는 운동 이거 뭐죠? 그 신방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1차 대기에서 이제 1차 2차 이렇게 뽑잖아요. 수시할 때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요. 저도 딸 하나니까 제가 39에 난 하나 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4학년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면 하나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하나님 4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6명 들어왔는데 그럼 하면이 1차에는 4명 중에 2명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2명 중에 1명 들어갈 줄 믿습니다. 3차에 우리 딸이 들어가고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됐어요. 마지막으로 꽁지로 붙였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우리 딸, 아유, 그 대학, 하여튼, 그거 안 보내면 삼순대. 완전히 이거는 제가 시험을, 그 숙제를 안 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려면 얘가 일단은 해놓고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겨우 살려주셨어요. 얘는 뭐 그냥 좋아갖고 그리고 그러면서는 하나님 왕 문드라 들지어다 아 예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가신다 또 하나님이 시편 27편 말씀도 주셔갖고 그 말씀 붙들면서 그 대학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저는 서울대학교 할아버지도 안 부러워요. 우리 딸이 어딘 줄 아세요? 명지대학 그 자연계열 그 용인에 있어요. 저희 집이 용인이거든. 너무 좋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 기독교 학교 또 식품영양학과 여자가 식품영양학과면 됐지 뭐 더 해요. 왜냐하면 너는 만약에 직장이 뭐 좀 안 좋다더라도 너는 시집 갈 거 아니야. 시부모님한테 식품영양학 해서 잘 적용해 평생. 그래서 제가 그 과를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요 정말 서울대학교 하나도 안 부러워. 100% 만족이에요. 100% 아니 200% 만족이에요. 그 대학 들어간 게 사람들이 옆에서 웃어요. 제가 그러면. 그런데 정말 만족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딸 결혼시킬 때도 꼭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이런 200% 만족을 줄 줄 믿어요. 하나님 주신 만족은 최고가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적합하면 만족이야. 진짜 기뻤어요. 결혼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0편. 북한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시편 105편, 112편, 또 뭐 129편인가
그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했던 것. 우리 팀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를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이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찌그러기 바가지처럼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가끔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아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훨씬 더 통찰력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단어보다 그 그림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깊이 내가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쉬운 거야. 그렇게 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자존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중간쯤 한참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이 자매가 막 터트리고 울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내가 항상 거절감이 있었고 뭔가 수치감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딸인데 또 딸.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보여준 게 할머니 막 욕하고 나가고 아버지 술 먹으러 나가고 엄마 울고 이런 장면이 막 보이더라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런 성품의 기질의 사람이 됐는가가 날 때부터 거절감 속에 자라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매를 치유해 주시고 나중에 선교사 되고 지도자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끔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실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단어나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보여주셔 대화하시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일 때 더 통찰력 있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하고 10번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소그룹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8번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팀을 통해서 뭘 기도할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는 전체 타이틀이 있다면 북한의 어느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4명이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오늘은 김정은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거기 압제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어떤 단어를 주시거나 그림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냥 그 시간에 성령님이 보여주신 대로 서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더가 잘 결정을 해서 저희는 이제 12여 명, 20명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두세 시간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첫 번째 해서 한 40분 정도, 두 번째 나온 것을 뭐 20, 30분, 세 번째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요 생동감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막하게 기도해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리서치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시간 지나고 30분만 지나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실습하는데 실습하기 전에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아 기도 제목 잡는 것까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잡으면 예를 들면 오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김정은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라고 다시 듣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끼리 소그룹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기도 제목 왜냐면 한 시간인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혹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셔서 뭘 기도했는지를 여기서 발표할 수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발표하면 어떨 때는 너무나 똑같은 기도를 몇 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기도가 아 중요하구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 기도 인도자가 통성으로 다 인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저와 함께 기도 제목 잡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나님 말씀하시니 몇 분에게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통성 기도로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강의 들었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심호흡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짧은 시간 인도할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까 그 원칙대로 제가 쭉 인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하신 일이 뭔지 우리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한 1분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분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위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조차도 비웃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만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지, 기도하는데 거침돌이 있는지, 혹은 잘못된 감정이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한두 가지 있으면 우리 그것을 품고 있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회개할 것을 떠오르게 하셨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하신 거, 그것을 갖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렀다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아버지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빌리 그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어디로부터 아버지 끊어졌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로부터 아버지 왜곡되어 있는지, 아버지 굽어져 있는지 하나님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말하기나 샬라바라기나 샬라바라기나 스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나 샬라바라기나 스카 주님 말하기나 샬라바라기나 스카 아버지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잊고 주님의 보좌 앞까지 아버지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하기나 샬라바라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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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주님 하나님 주님 말하기나 샬라바라기나 스카 주님 말하기나 이제 우리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기도 모임에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 다섯 가지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특권이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모임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중보기도 학교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모아주시고 기도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의하며 동역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시간 나서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너희 악한 영들, 너희 불신앙의 영들, 더러운 영들, 너희 가운데 혼돈을 너희가 줄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너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겠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머리 위에 찬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육체까지도 아버지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중에 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위해서 기도할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잠시 머물면서 2, 3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지 기도 제목을 잡는 시간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는 제가 확신인 사람 몇 사람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이 시간엔 듣기만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신 분은 눈을 감은 채로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시고 눈을 뜨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그 확신 속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마음속에 떠오르신 분 우리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똑같이 주의
아멘. 아멘. 또? 오케이. 오케이. 또? 아멘. 또?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관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어떤 부분 말씀하셨죠? 일어나셔서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분열. 분열? 오케이. 또? 한국교회 어떤 부분? 미혹. 또? 네. 어디? 연합. 한국교회 연합. 또? 이기주의가 아니고? 회개하도록. 오케이.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 저도 하나님의 한국교회 분열 말씀하셨고요. 연합, 연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야, 이제 한국교회 외에 다른 부분들. 네, 우리. 어디?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오케이. 북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북한 위에서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또 다른 분야 있습니까? 북한 아니고 다른 분야. 예. 미디어, 매스미디어. 예. 자,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명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뭐 네 명, 다섯 명이면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만약에 네, 다섯 명인데 다 다르게 나왔다. 그럴 때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다시 한번 음성 듣고, 맥시멈 세 번까지. 그럴 때 리더가, 한 가지, 만약에 한 시간이면 한두 가지 결정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음 세대, 이렇게 하나님 많이 마음을 주셨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냥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것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뭐 20, 30분 계속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 더 깊은 부분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소그룹 형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개 한 시간이면 한두 가지 기도 제목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세 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뭐 몇 가지 이렇게 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거 갖고는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룹에서는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정하면 그거를 나머지 한 기도 제목 정할 때까지 한 뭐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그 부분을 깊이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지 우리는 보통은요, 한 사람이 써요. 그래서 발표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서로 발표하다 보면 드러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시고, 일단 소그룹 기도회는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지금 이 나온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 또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회개가 필요하죠. 또 북한, 또 매스미디어,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매스미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바보 상자라고 우리가 옆으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돼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회개,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회개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미스 미디어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